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현재 시간 일요일, 우리 시간 월요일, 현재 코인360 페이지. 네, 낙폭은 많이 축소되고 시장이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붉은 빛이 많이 포착되긴 합니다만 초록불도 간간이 불을 켜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특히 색깔이 좀 짙었던 비트코인이나 리플의 경우에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붉은색은 약간 옅어진 모습이고요. 이는 코인마켓캡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3,998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000달러 미치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4,000선을 오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시장의 우려는 조금 잠재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1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100달러 선을 시험받기도 했던 이더리움 현재는 116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강보합 건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스에게 4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비트코인 캐시도 현재 3%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오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3.39% 상승세로 초록불을 켜졌고 테더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아직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저희도 어제 그래서 많은 기사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3,5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약세를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CNBC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다라는 CNBC의 기사인데요. 하지만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차트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일간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자, 최악의 하락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낙폭을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꾸준히 네,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거래소들의 조정된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1위고요. OKEX가 2위입니다. 비트피닉스 3위, 4위는 후업이고요.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193% 늘어나면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시세보다는 더 큰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3만 9천원 오른 46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500만원은 밑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 3%, 이오스 0.3%, 라이트코인 3.9%, 넴 5.88% 등이고요. 그 밖에 제트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비체인 등도 강세를 보이면서 빗썸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이 꽤 눈에 띕니다. 특히 스테이터스 토큰 같은 경우는 22%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SV도 자,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18% 강세로 거래가 되면서 네, 비트코인 캐시보다 더 큰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비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 빗썸보다 조금 더 강한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22만원 오른 471만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역시 업비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거래량도 꽤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동성 강한 장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오스나 라이트코인, 크로스톨코인, 그리고 질리카, 폴리메스, 블록틱스 등 강세를 보이는 개별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의 하락으로 잠시 이오스가 4위로 올라서기도 했던 지난 주말의 시장. 블록스택의 CEO는 암호화폐가 겨울로 들어섰지만 다음 물결은 더 큰
시장을 가져올 것이고 지금의 시장 상태는 종말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친암호화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신이 암호화폐를 부른다는 것이 지금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위해 문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일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짚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또 전 골드만삭스 파트너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드러낸 것도 전해주기도 했네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때는 4,000달러를 밑돌면서 비트코인의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은 네, 상승세가 다시 포착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주요 사건들 뉴스 BTC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먼저 바이낸스가 장외거래 시장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주요 뉴스로 꼽았네요. 코인트레이딩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장외거래 시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는데 코인트레이딩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분석, 정량 분석, 준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군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도 좀 논리적인 투자를 꾀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이후 비트코인을 활용한 상거래가 80% 이상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중요 뉴스로 꼽혔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가격 하락폭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UBS 전략가인 조니 테베스는 이런 통계에 대해서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면서 전 세계적인 사용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판테라의 조이 크루그는 이제 막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벡트의 출시가 내년 1월 24일로 연기됐다는 뉴스도 중요 뉴스로 꼽혔는데요. 비트코인의 실물이 담보되는 거래인 벡트는 당초 다음 달 12일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의 켈리 루플러는 연기된 이유로 우리에 대한 관심의 양과 요구되는 업무량을 고려할 때 지연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이크 셰르벤스키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4,000달러 아래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팔고 다시 낮은 가격에 사야 할까? 아니면 0으로 떨어질까? 모든 것이 사기일까? 걱정하는 동안 기관은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계속 나에게 팔아달라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남긴 건데요. 사실 기관도 실제 6,000달러 선에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일과 하워드대학교도 6,000에서 6,500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될 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바가 있었죠. 현재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상 최고의 가격에 머물렀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이런 하락을 겪은 적이 있고 그 후 다 높은 수준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자본 통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의 보도인데요. 스노덴은 분산 원장 기술이 조작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면서 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트코인 자체가 지닌 본질적 가치를 주장했는데 스노덴은 전 중앙정보국 CIA 직원입니다.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수단으로 믿고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공공의 데이터가 독점적으로 보관되는 오늘의 세계 대신에 100개의 관할권에 수천 개의 장소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면서 규칙을 변경하려면 최소 51%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초록색의 종이가 어떤 가치를 그 속에 갖고 있냐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암호화폐가 재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한 초록색의 종이는 지폐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폐는 여전히 건실한 수단이고 암호화폐를 믿어준다면 암호화폐가 이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이죠.
테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테더 관계자가 테더의 비트코인 가격 조작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레알 테더 최고 규제 책임자는 크립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미국 달러에 의해 완벽하게 뒷받침되고 파트너 은행 델텍도 건실한 상태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프리드만과 프리티스 포킨앤 설리반 두 회계법인이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테더가 가격을 조작했다는 전제에는 테더가 달러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이 깔려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파트너 은행인 델텍이 베네수엘라 돈세탁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델텍은 충분한 건전성을 가진 은행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회사인 인볼트가 홍콩으로 본거지를 옮겼는데요. 홍콩이 암호화폐 플랫폼 운용자 등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 지침을 11월 초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의 일부로 암호화폐 자산 보유자들은 투자자 기금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중국 본토에 100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인볼트는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약 60억 달러를 투자한 매트릭스 파트너스 차이나사의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금융 당국으로부터 12월부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도 받은 상태인데요.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진출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싱가포르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개방성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활발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서 암호화폐와 기존의 투자를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커먼 파운데이션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재단이 파라과이 정부와 함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트코인 채굴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파라과이는 신재생 에너지의 허브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이타이프 수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03톤에 이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소로 꼽히고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80%가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라과이의 전력망이 국유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커먼 파운데이션은 이번에 파라과이 정부와 최소 5년 동안 경쟁력 있는 전력 가격을 확보하면서 한국보다 80% 정도 싼 가격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골든구스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에 파라과이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헌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획기적인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CCN은 보도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비트코인 초록불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가격도 4,112달러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상승폭을 좀 키워주고 있습니다. 점차 초록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 네, 조금 더 가격이 반등을 해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한 주도 기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